국내 최대 규모의 화강암 채석장. 북 떨어지니까. 50m 절벽 위에서 벌어지는 낙석 제거 작업. 아래 왜 왔다 갔다 그래? 언제 사고가 닥칠지 모른다. 추락과 압사의 위험은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하루에도 몇 차례 진행되는 발파와 기계 괴물. 수십, 수백 번 내려치는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는 채석장. 돌을 캐기 위한 작업은 야간에도 계속된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24시간.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와이어줄이 끊어져버린 것. 돌이 굳기 전 서둘러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작업은 벌써 30분째 중단됐다. 채석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 7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강력한 와이어가 힘없이 끊어져 버렸다. 와이어가 당겨 놓으니까 제가 폈다 구부러졌다 하니까 그 끊어져. 이 새벽에 연락을 받고 기술자까지 달려왔다. 이 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실을 다시 빼야 와이어를 낄 수도 있고. 와이어를 다시 끼기 위해선 와이어를 넣기 전 위쪽에 뚫린 구멍에 줄을 넣어 바닥까지 통과시킨다. 바닥에 도착한 줄은 다시 밑에 난 구멍으로 꺼내야 한다. 아, 이거는 아까 실 집어넣은 거 있죠? 네. 그 실 집어넣은 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일명 낚시질. 위쪽과 바닥 구멍이 만나는 곳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안 걸렸는데. 위에서 집어넣은 줄을 아직도 찾지 못한 상황. 아무리 쑤셔봐도 소용이 없다. 안 걸, 길이 안 걸렸어. 갈고리를 다시 손보는데 마음이 점점 다급해진다. 실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작업이 늦어지면 원석에 와이어가 낀 채로 돌이 굳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돌은 못 쓰게 된다. 속이 점점 타들어가는 작업자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줄을 꺼내기 위한 작업은 40분째 계속된다. 들여다볼 수 없는 육중한 바위 안. 어디서 길을 잃은 것일까? 그런데 그때 40분 전에 돌 안에 집어넣었던 빨간 줄이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드디어 실이 빠졌네요. 드디어 실이. 야, 두세 번이면 나오는데. 꺼낸 줄을 따라 다시 와이어를 암석에 통과시킨 후 끊어진 와이어를 연결한다. 두 개나 안 했으니까 갈고야. 아, 이제 연결된 거예요? 아니, 예, 이제. 원석에 와이어가 연결되고 다시 작업이 재개된다. 그 전에 꽁꽁은 얼음부터 정리해준다. 다시 와이어 쏘우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영하의 추위 속 진땀을 뺐던 작업자들이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고생이라 할 것도 없고. 할 맛이 안 나지. 작업은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된다.
오전 내내 석산에서 드릴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매일 이 같은 소음에 난청이 생긴 경우도 흔하다. 북한 직업도 아니오. 일반 노가다에 건축일하나 어피스지요. 아, 근데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막 먼지 먹고 환경이 좀 안 좋죠. 무게 100톤, 가로 15m, 세로 10m에 이르는 육중한 돌덩이가 천공과 발파, 망치질을 통해 잘게 나눠지는 작업. 그 시각 굴삭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어제에 이어 낙석 제거 작업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석사 이거 1년 번 처리야. 이게 위험해요. 아, 이거요? 그럼. 그 쏟아져 버리고 그러는데. 오, 예, 자 깔고야 맨들어 와서. 조각난 돌들보다 이렇게 틈새가 벌어진 암벽이 떨어질 경우 그 충격은 몇 배 더 크다. 장대를 지렛대처럼 이용해 돌을 뜯어내는데